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박혜성 사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너무 어렵다고 다 말씀을 하시죠. 근데 먼저 지금 팔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도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을 한 지 어느 정도 꽤 되는 상황인데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물론 저도 힘들어하는 상황은 맞는데요. 이렇게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을 때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뉴스라든지 투자 전략 들어보시면은 2800포인트가 PBR 한 배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이 퍼가 10배가 깨진 상황이라든지 이러면은 밸류에이션적으로서 굉장히 싼 상황은 맞거든요. 그런데 연준이나 연준의 스탠스 아마 내일 발표를 하고 할 거고요. 내일 엔솔이 상장을 하게 되고 이런 우려들 때문에 그 우려를 한 번에 선반영을 해서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에 나왔을 때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는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가 악재가 있을 때 하나씩 조금씩 풀리는 스탠스가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한 번씩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가가 그 다섯 가지 악재가 다 끝났을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그때 사려 했을 때는 항상 늦었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겠죠. 오늘도 지금 올라오는 이유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이 조금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매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마도 오늘 오전에 8시 40분에 코스닥 동시효과 보시면은 시작할 때 6% 이상 빠져서 시작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물량들을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나면서 그 물량을 잡아먹고 지금 코스닥이 1.2% 정도 플러스, 거래소가 0.7% 정도 플러스가 났다라는 점은 그러더라도 싼 지수대에서는 매수할 스마트머니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싸졌을 때, 어려웠을 때 반전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반전 포인트가 빨리 내일 또는 오늘 오후부터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 CG에 써드린 것처럼 반전이 나올 때는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야지 그거를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주식을 진입한다 치면은 많이 올랐을 때 홀드를 하고요. 근데 오르다 말고 혹은 하락 반전했을 때는 그때 바로 손절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진입 후에 단기 매매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물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저희식 표현을 할 때 손절 라인을 다 벗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대응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어차피 지금 손실라인 주식들은 나중에 지수가 올라와서 그때 리밸런싱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진입 후 단기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단기 매매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 중에서 만약에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다시 상승 기조로 돌게 되면 성장주들이 또 꼭 움직일 겁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성장주가 무조건 막 오르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있는 성장주 혹은 지금부터의 구간은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부터 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TV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분기 매출액이 한 74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238억 정도. 그러니까는 뭐 이 정도면 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에 아마 부합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염려는 적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BJ들의 콘텐츠 퀄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페잉 유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유저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NFT 거래소와 메타버스 플랫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 아실 겁니다. 작년 11월, 12월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진지한 컨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시장 메이저 투자자라면은 성장성 있는 건 갈 것 같은데 오부터 사지라고 생각하면은 실적 찍히는 종목부터 살 거란 얘기죠. 올해 포워드 퍼 기준으로 20배 정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주의 퍼 20배 정도면 비싼 거 아닙니다. 매우 싼 겁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아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지금 코스닥 1.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반등이 기술적이 아니라 종가까지 간다면은 오후에는 이런 종목들 먼저 주식이 올라올 겁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 21만 원, 손절가 14만 원 제재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아프리카 TV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